그러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으로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. 예수의 부활하심, 생명취향적인 변화. 그러기에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얻으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. 부활을 통한 신비로운 능력, 생명취향적 변화.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질 수 있을까요? 다름 아니라 바울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. 내 속의 것들이 죽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. 내 속의 것들이 죽어져야만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한 생명적 변화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있어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하신다. 내 속에 죽어줘야 하니 내 것이 죽어줘야 내 욕심이 내 영예가 내 체면이 내 학식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의롭다 하심이 죄사함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며 이러이러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 이것이